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아침 7시 반쯤.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이후 A씨 동선을 확인하던 경찰은 한 빌라에서 A씨 남편과 시어머니, 그리고 시누이 3명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그 아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집까지 뺏기고 막 이걸 자가라고 계속 그랬네. 비슷한 시각,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돼 일가족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지난 22일 A씨와 딸이 함께 투숙했다가 혼자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A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.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약 2억 7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3명에게 고소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족 간의 돈 거래 내역을 추적 중입니다.